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꿍꿍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 선물 안 받은 사람 손! 빠꿍꿍이 피파 모바일에서 주는 어린이날 선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고무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린이날 쿠폰 이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고무식 홈페이지에서 피파 모바일 어린이날 선물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떤 보상인지 볼게요. 자, 이렇게 고무식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피파 모바일 어린이날 선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보상이 이렇게 뜨겠죠? 보상을 받아볼게요. 호이! 과연 와, 씨, 엄청난데? 프랑스 2, 스페인 1, 스웨덴 2, 나이스 게이드. 이게 왜 좋냐면 스토브 이벤트로 한 다음에 스쿼드 교연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가 2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가 2,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또 스페인 1 했죠? 스페인 1, 이렇게. 그 다음에 스웨덴 2, 스웨덴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대신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는 선수 교환해서 보상이 토큰밖에 안 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이제 레전드 토큰이 주어지는데 맨 마지막에는 보상이 토우 토큰만 주어진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막 다 집어넣으면 안 돼. 해당하는 친구만 넣어야 됩니다.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포르투갈 뭐 이런 친구 다 넣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토큰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쿠폰은 어린이날인 오늘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입력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쨘.